야, 내가 차도 빌려줄게. 아, 자리 좋네, 저기.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입담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어딘가요? 충남 예산. 또 예산. 예산시장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예산시장을 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오늘이 그 예산 삽교 곱창 특화거리? 그치, 그치, 맞아. 그쪽에 가오픈을 또 한다 그래서 군청이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오픈을 안 하셨고. 그치. 그래서 저희가 온 김에 이제 예산시장은 개오픈을 하고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근황이 좀 어떤가 궁금해서 들렸는데 오늘은 일단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네요. 너무 많다. 아직까지도 되게 활발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왔을 때 못 먹어본 음식들도 오픈한 가게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가게 그것도 좀 먹어보고 잠깐 또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렛츠 고. 몇 번이야? 지금 377번이고 377번. 내 앞에 대기팀이 96팀입니다. 와, 여전히 엄청 잘 되고 있네요. 그러게. 네. 와. 예. 약과 이번에 얘 따로 한번 약과 고기만두 냉모밀 고깃떡.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고깃떡이 있어요? 아, 여기 이거예요? 아, 이거 하나 얼마예요? 2,000원씩입니다. 형, 이거 저희 서울에서 왔는데 이거 가져가면은 차 안에서 막 괜찮아요? 저희 6개. 네. 요거. 지금 뒤에 골목막 걸리 아시죠? 네, 네. 써 있길래. 개로 발효시킨 거예요.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게 붙어 있으면 백종원이 형 허허파는 거. 아, 진짜. 뭐 브레이크 타임이야? 저기 팀 25팀. 아, 진짜요? 아이. 막걸리부터 먹어보자. 그리고 확실히 연휴 시작이라 그런지 사람이 되게 많네. 맞아, 맞아. 너무 많아. 더 많은 것 같아. 자. 아, 그리고 막걸리 맛은 있어. 맞아. 일단 만두를 한번 먹고 싶은 것부터. 간장 있고 만두를. 2,500원이면 그냥 싸다 그지? 엄청 싸지. 요새 만두치고는 싼 편 아닌가? 싼 편이 너무 싸지. 그지? 고기 만두야? 고기 만두. 김치만 난 김치만두를 좋아하는데 김치만두를 안 팔아. 2,500원이면 충분히 사 먹을 만한 맛. 완전. 솔직히 그냥 되게 맛있는 냉면은 아니야. 아,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 이 가격이 얼마야? 4,000원. 4,000원. 4,000원 내고 요즘 물가로 따지면은 그냥 먹으면 먹겠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가격을 올리고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맛. 근데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아니. 심지어 제강이는 되게 싱거울 거야. 왜냐면 나한테도 밍밍하거든. 전반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간이 세진다고 해도 내 평은 똑같을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 고깃집에 사이드 메뉴로 파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왔을 때부터 이제 재개장하면서 새로운 가게가 많이 생기었는데, 연돈 볼카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안 갈 때 그때 찍었을 때 저희가 그 휴게소 들렸을 때 연돈 볼카츠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웨이팅을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예산 시장까지 와서 연돈 볼카츠를 먹으려고 굳이 저렇게까지 길게 줄 서서 드실 필요가 있나. 여기 오면 또 여기만 팔 수 있는 음식을 드시고, 그치. 저 같으면은 연돈 볼카츠는 딴 데서도 먹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는 다른 음식을 좀 더 드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너무 길게 줄 서서 이게 안타까운 거지. 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아. 네. 짠. 고깃떡 한번 먹어봐. 이게 제일 궁금해. 나도. 이게 아직도 좀 뜨끈뜨끈하네. 냄새는 약간 만두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하거든. 맛있을 것 같아. 앙 한번. 이게 2,000원이었대. 2,000원? 나는 내 스타일이야. 아 진짜? 확실히 겉은 떡인데 안에 고기가 있어서 약간 지금보다 겨울에 먹으면 약간 호빵인데 겉은 백설기 있지? 그 찰진 느낌. 백설기인데 단맛이 살짝 없는. 그건데 안에는 고기가 들어있는. 안쪽을 먹으니까 고기 맛이 더 강해졌어. 먹어봐. 아우, 난 맛있는데? 이건 좀 특색이 있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김치도 하나 해줬으면. 아, 너무 해. 김치고기떡. 아, 김치고기떡. 이거는 특색이 있네, 확실히. 만약에 데이트로 여기 오잖아? 또 마라칼국수. 마라칼국수, 요 고기떡. 그 다음에 약과를 이제 우리가 일단 가보겠지만, 약과. 이따가 이제 사과당은 우리가 예약을 해놨고. 근데 제발 부탁인데, 데이트로 오기나 해. 나 지금 그 얘기를 아니 했어. 입이 나도. 지금 제가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야 내가 차도 빌려줄게. 야 너무 판적인데? 야 거의 몰빵인데? 야 톨비는 네가 내줘라. 야 데이트 비용 지원해준다. 아 이거는 이제 골목 막걸리? 그렇지 골목 막걸리로 만든 이제 빵이 아 떡. 와 근데 빵 같아. 효모떡. 이게 보리떡인가? 효모떡. 나는 지금 식물 세계에서 흐뭇떡이라길래 흐뭇떡이 있어. 흐뭇떡? 효모떡. 너무 오케이. 근데 포장도 빵처럼 돼 있어. 너무 말랑말랑. 생긴 건 약간 브로콜리 같아. 이거는 일단 무조건 내 스타일이야. 뭔지 맛이 없구만. 건강하다. 무맛이구만. 제가 하기에는 무조건 싫어하는 거지. 뭐. 근데 약간 단맛이 있어. 이건. 더 맛있어. 그 정도야. 호랑나비. 맞네. 일어섰어. 근데 이거는 떡보다는 좀 빵 같은 느낌. 술빵. 맞아. 아, 술빵. 못하는 거 떡. 아까 얘기했다. 뭐 까고 우유 까고 못한다고 내가. 저 입으로 깔라 그래. 아, 네. 와. 향 좋은데? 아, 그래? 이게 감귤 그거래. 25도? 25도.
향이 나네. 와 이거 향은 좋은데 술은 세다. 그렇지. 25도 25도 맞네. 진짜 맞아. 근데 술 맛있네. 맛있지. 차라리 난 이런 게 나. 나도 이런 거에 만약에 짱게 뭐 이런 거 먹으면 진짜 맛있 것 같아. 고급스러워. 짜장면 사와. 근데 이거는 느낌이 약간 앱솔루트 보드카? 아 앱솔루트 보드카 그 오렌지 향. 그런 느낌이야. 그러네. 얼음도 여기 오면 얼음도 있고. 아무튼 뭐 여기가 주말이다 보니까 아직 두 달이나 됐는데도 지금도 사람이 여전히 많다. 너무 많아.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허락한다면 그래도 평일에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 조금 더 평일에 저희가 와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주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키오스크 저희가 아까 97번 대기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또 대기하진 않았다. 맞아. 아무튼 오늘 여기서는 잘 먹고 가고 저희는 또 이 뒤쪽에 길거리 포차차를 해놓은 데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해서 2차 한번 가고 거기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동합시다. 오케이. 짠. 아 자리 좋네 저기.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저희 떡볶이랑 그리고 순대 그리고 저 내포 막걸리가 여기 지역 막걸리예요. 여기 팔아요? 홍성 아 그럼 저희 일단 내포 막걸리 하나 주세요. 사장님 저 닭꼬치도 있어요? 닭꼬치도 두 개. 이게 홍성 막걸리. 어쨌든 그러면 충남 막걸리네. 그렇지 충남 홍성 막걸리. 내포 막걸리. 그렇지. 우린 또 이런 거 먹어봐야지. 그럼. 저기 성이 뭐야? 솔직히 요즘에 좀 막걸리 전도사 느낌으로 가고 있어. 어. 아 그리고 막걸리 좋아하니까. 그렇지. 짠. 나이가 어린데 형이냐? 나이가 어린데. 맛있다. 맛있네. 맛있다. 괜찮네 이거. 아씨 널 못 주는 게. 나는 처음 먹는 막걸리나 처음 먹는 술은 원샷을 안 해. 맛을 좀 음미라는 거야. 묶여놔야 돼. 나이스. 맛있네. 우리 아버지는 식는 영환이 엄마.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쌀떡 같아. 난 밀떡을 좋아하지. 나도. 낙원 약과. 근데 이게 사과 약과? 근데 이게 1인당 두 세트밖에 구매가 안 되는데. 맞아. 10개. 아 됐네 그럼 2세트 10개. 그러니까 4세트를 사면 되겠다. 네, 저희 두 명이랑 이거 4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어머님들 갖다 드리라고 아까 딱 둘이 가서 네 세트 샀고 그치. 이제 한 세트에서 하나씩 먹어보자고. 먹어보자. 이게 확실히 손으로 만들었다 느끼는 게 크기가 되게 다르네. 그러네. 플레이가 다른 거. 이거 약 1.2배인데? 이게 만들 때 여러 겹을 싸가지고 만드는 걸 연구를 했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 솔직히 말할게 난 약과를 원래 안 좋아해. 그치. 이런 식의 약과는 원래 안 좋아하는데 약간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약간 뭐 사과 맛 그냥 좀 달아. 그러니까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단 음식을 안 좋아하니까. 그치.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냥 먹을게 진짜. 진짜 얘기해도 솔직하게. 아, 존나 맛있어. 됐다. 나는 제가 혹시 마음다 하면 앞으로 맛평가할 때 내가 먼저 말 안 하고 둘 다 먹어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존나 맛있어. 확실히 자기 주장이 있네. 존나 맛있어. 나는 내 스타일 아니야. 사과 애플 파이? 그거를 농축 찍혀서 엄마 손 파이. 맞아. 엄마 손 파이가 엄청 건강해진 맛이야. 맞아. 정확해. 와.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네. 맛있어. 확실히 술 안주는 안 되겠다. 술 안주는 아니야.
여기 예선시장 나오시면 예선시장 안에도 워낙 이제 잘 돼 있지만 너무 열려 있지. 바로 근처에만 나와도 오일장이 안 열려도 이 바로 앞에 더 잘 돼 있네. 이렇게 야장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곳에 나오셔서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치? 많이 좋지. 안에 조금 시끌시끌하니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나면 그렇게 막 그 전 남친이나 전 여친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지. 아름다운 이별 이런 씨. 아름다운 이별은 어딨어? 약간 질척대는. 그렇지. 질척대는. 그냥 막 전화해야지. 아마존 그 늪처럼 제일 질척거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콘서트 약간 아마존 아니야? 그러네. 쌈바리. 아마존. 내가 분명히 멋있었는데 지금 아마존이라고 하니까 그 한마디에 일단 지금 나 지금 근데 나도 생각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이 있다고 믿긴 해.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것보다 나는 그냥 이런 거잖아. 이런 질문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아름다운 이별이라 하면 이런 방법이 있네? 그걸 알았어. 그거를 시도하라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야. 그치, 그치. 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이별로 헤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악용하려고 한다면 그거 안 되지. 그거는 너한테는 아름답지 상대방은 절대 아름답지가 진짜 아니야. 진짜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 따위 생각하지 말고 아름다운 사랑이나 해. 고백부터 하라고. 아름다운 사랑부터 해. 야, 아름다운 사랑부터 해야 아름다운 이별이지. 아름다운 사랑을 안 했는데 아름다운 이별이 어딨어. 네, 건너뛰려고. 매번 이별만 해. 스킵. 그렇지. 딱싹 사랑해. 나 진짜 좋아하는데? 그렇지. 아, 나 찾았다. 아름다운 이별이다. 아, 짝사랑은 되네. 스킵. 내겨줄게. 그건 아병. 아름다운. 근데 오늘 그래도 예산 시장에 나와서, 그렇지? 원래는 예산을 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지, 아니지. 약간 예산을 올려고 했던 건 맞지만, 저기 이제 곱창. 삽교 쪽. 그쪽 가서 우리 또 촬영하려고 했는데, 또 계획은 무산됐고. 그렇지. 또 계획대로 되는 게 또 인생이 아니니까. 그럼. 대신 또 더 맛있는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셨던 또 할머니 곱창집에 가서 맛있게도 먹고 왔고 또 온 김에 또 예산시장 근황도 찍게 됐고 또 오늘 우리 아마존에서 온 전. 뭔지 알아 얘는? 전피디 뭔지 알아? 아름다운 이름. 아저씨 나 이거 왜 들어본 거지? 없다. 오케이. 없다고 했다. 아무튼 네. 오늘 예산시장과 아름다운 이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9월을 아름다운 이별로. 그러지. 자 아름다운 이별. 파란 나라를 보았니? 아니요.